우물쭈물하던 차한 대가 갑자기 미국 국립동물원의 스타 판다 티엔티엔이 거품 목욕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욕조가 몸집에 비해서 좀 비좁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요. 몸 전체를 구석구석 씻는 모습이 곧 사람 같죠. 원래 자연에서 판다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는데 이런 행동은 새끼를 가질 때가 됐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지난해 8월에 태어난 아기 판다 베이베이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렇게 앙증맞은 모습으로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열성 팬들까지 생겼다고 하니 과연 동물원 최고의 스타답네요.